경북도 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경북도 의회 농수산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해양수산국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저녁 식사 후 자정을 넘어서까지 농축산유통국의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재도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콩의 이름이 새바람콩인 것을 두고 과잉 충성으로 인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철호 지사의 도정 슬로건인 새바람 행복경북에서 따온 오너에 대한 충성용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의 아픈 현실이 우선이 되어야 할 직속기관과 참모진들의 정신상태가 아직 멀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청년 농부 참여형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귀농 현실을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컨설팅 해주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현실적인 컨설팅과 도움으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가 발의한 농민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재살 깎아먹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별도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농축산 국장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재도 의원의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판로 개척이 목적인데 늘어나는 수탁사업에 의존하면 본연의 업무가 어렵지 않나라는 염려에 대해서는 국장은 유통과 관련된 위탁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청년 창농이나 농어촌 일자리 창출 등의 위탁사업은 업무 분장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도 의원은 초중고 학교 급식 지원 현황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지 말고 집행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도만의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농축산 국장은 스마트팜은 경북도가 앞서가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주, 안동, 포항 지역이 일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품목 확대와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모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농축산국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잠시 정회가 선언되기도 해 행정사무감사장의 엄중함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세명일보TV 임채환이었습니다.